이번 시간에는 왈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왈츠는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주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의 3박자를 박자 세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에서 액센트를 주시면 돼요. 강, 양, 약, 강, 양, 약. 자, 그 다음 8분의 6박자는 6박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시면 되는데, 연주할 때는 편의상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박자를 세시면 됩니다. 액센트는 강, 양, 약, 강, 양, 약. 처음에 하나, 둘, 셋에 하나의 액센트가 들어가고, 뒤에 둘, 둘, 셋에 첫 번째 둘에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강, 양, 약, 강, 양, 약. 이렇게 박을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자, 그리운 사랑끼리를 보시면, 전주 끝나기 전에 점 이분음표가 나옵니다. 그때는 한 번만 치고 세 박자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그 앞에 마디부터 하면은 앞에 마디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주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체 이렇게 세 박자, 이렇게 음이 길어지는 부분에서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서 박을 안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꼭 박자를 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입으로 박자를 꼭 세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시면 안 하셔도 박을 세는 게 자연스럽게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입으로 박자를 안 세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노래 들어갈 때 박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긴 박자에서도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운 사랑길에 보시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A마이너6 코드가 나오는데요. A마이너 코드 누른 상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두 번째 프렛을 누르면 A마이너6 코드가 됩니다.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곡은 등대지기인데요. 등대지기에도 이제 전주 끝나거나 간주 끝날 때쯤에 세 박자를 길게 연주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섯 박자 중에서 앞에 세 박은 스트로크를 다 하고 뒤에 세 박은 한 번만 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운 사람길을 다시 보시면은 제목 왼쪽에 보시면 카포 2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카포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타의 음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포를 이렇게 기타의 두 번째 프렛에 꼽고 연주를 하시면 원곡하고 같은 음정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리가 바뀐 게 들리시죠? 자, 이게 실제로는 A 마이너 코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제 B 마이너라는 코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초급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론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퍼를 두 번째 프레스에 끼우시고, 카퍼의 위치는 대략 중간 정도에 끼우신 다음에 한 주씩 쳐봐서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카포를 두 번째 칸에 끼우시면 이제 원곡하고 같은 음정의 높이로 연습하시게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이제 목소리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카포를 빼고도 연습을 해보시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아니면 첫 번째 다양한 위치에 카포를 끼고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이 노래하기 편한 위치가 어딘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보에 본인하고 맞는 카퍼 위치를 연필을 적어 놓으시고 연습하시면 노래하시기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등대지기에서는 연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코드 체인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C코드와 D7th 코드. 자, C코드 폼이죠. 그 다음에 D7th 코드. 자,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번 손가락이 2번 줄첫 번째 프렛을 누르고 있는 게 C코드와 D7th 코드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코드 체인지를 하실 때 1번 손가락은 떼지 마시고 코드 체인지를 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8분의 6박자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하나, 둘, 셋은 C 코드, 뒤에 둘, 둘, 셋은 D7th 코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그 다음은 E 마이너 코드와 G 코드입니다. E 마이너 코드. 그다음에 G 코드. 자, 이두 코드는 모양상으로는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동작을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하면서 작은 동작으로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8분의 6박자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음 코드 체인지 연습은 A 마이너와 D7th 코드입니다. 자, A 마이너 코드. D7th 코드. A 마이너 코드와 D7th 코드도 1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입니다. 마찬가지로 8분의 6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G 코드와 A 마이너 코드 체인지입니다.
8번의 윗박자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코드 체인지를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등대지기를 연습하셔야지 연주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8분의 6박자에서는 8분음표와 8분 쉼표가 한 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디가 6박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8분의 6박자라고 합니다. 자, 8분음표가 한 박자이기 때문에 4분음표는 두 박자가 됩니다. 4분 쉼표도 두 박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 4분음표는 세 박자. 점 4분 쉼표도 세 박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음표, 2분 쉼표는 네 박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8분의 6박자에서 점 2분음표와 점 2분 쉼표는 여섯 박이 됩니다. 자, 블로그에 예제곡 악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했듯이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시면 데모 연주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보시고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래를 잘 모르신다면 유튜브에서 제목을 검색하셔가지고 노래부터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곡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주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운 사람끼리. 처음부터 연주를 쭉 하시다가 다카포 알 코다까지 연주를 하신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이 다카포라는 뜻이 처음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알 코다는 다카포를 처음으로 갔다가 코다를 수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카포 알 코다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가장 첫 마디로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쭉 가다가 코다가 있는 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투 코다가 있는 마디죠. 투 코다라고 써 있죠. 투 코다 있는 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마디까지 건너뜁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양을 코다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등대지기 연주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연주를 합니다. 쭉 지나갑니다. 여기에 DSR 코다라고 써 있습니다. DS는 달세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달세뇨로 가서, 아니죠, 세뇨로 가서 얘를 세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코다를 수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DSR 코다에서 세뇨로 가서 다시 쭉 가다가 투 코다가 있는 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마디로 건너뛰시면 됩니다.